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 에스겔은 포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선지자예요. 원래 제사장 가문이고 30세에 제사장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만 25세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한 5년 정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서는 이제 주로 환상이 많이 나오고 주로 이제 계시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에스겔서는 굉장히 다른 선지서와 좀 특이하게 이 행위 계시를 많이 해. 행위 예술이라고 그러지. 행위 예술 뭐 몸으로 이렇게 예술을 표현하는 그 예술가들 뭐 몸에 막 그냥 물감 떡칠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면서 행위 예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유일하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위 이 그 계시를 보여주도록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보면 이 좀 귀괴하잖아.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니까 좀 노멀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위로 뭘 잘 안 하잖아. 그런데 조금 안 노멀한 사람이 행위로 하고 또 굉장히 이 에스겔이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해요. 굉장히 그 이 업다운이 심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유독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 성경학자들은 아주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까지 있다고 그래요. 에스겔이 약간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르다 보니까 좀 귀괴한 그 이 행동을 참 많이 하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데 그 매번 행동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도 말을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귀괴한 행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애쓰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보면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간절히 애태우시는지 그런 장면들을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계속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매를 치시면서도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하고 차이점이란 말이지. 우리는 뭐 아무리 사랑하고 해도 몇 번 돌이키려고 애쓰다가 안 되면 보니까 부모들도 뭐 다 이렇게 정 안 되니까 포기하더라고 자식을. 부모가 그냥 신고해서 제발 감옥에서 좀 안 나오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것도 가끔 내가 보는데 어쨌든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현재적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게 뭐냐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계속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계속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회복이
어디까지 예수 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심판 없이 영원 구원을 약속하는 새 성전, 새 성전을 세워서 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 새 성전이라는 것이 뭐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나눠보면 첫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에 대한 부르심에 하나님 부르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참 이 구약시대 때도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착각을 많이 해.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에 대한 구약에는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만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만민 구원. 응?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이방민족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천국 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이 만민 구원이야. 전 우주적 구원. 이방 나라에도 항상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도 선지자를 보내시잖아. 아수르의 니느웨에 요나도 보내시고 또 여러 뭐 모압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이방 땅에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하세요. 돌아오게.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가 보면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있고 또 25장부터 무려 39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이방 나라 열방들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 최후의 성전 오실 메시아를 예시하는 새로운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제 내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는데 뭐 물론 다 까먹었겠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어. 까먹었다고 또 할 수는 없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환상을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이야. 포로 시대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이제 후반부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물론 그 뒤에도 포로 시대에 그 뒤에도 이어서 스룹바벨이라든지 또 뭐 에스라든지 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포로 시대 70년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이었다. 근데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어. 1차 때 이미 다니엘은 끌려갔고 이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쨌든 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시대 전반부에 이 예루살렘 이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땅은 바벨론이지만은 백성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거의 다 끌려왔으니까 그 비천한 자 몇 명만 얼마만 남아서 포도원들을 관리하고 농사 짓고 성을 지키는 것 외에는 대부분 다 끌려왔어.
그러니까 땅만 바벨론이지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 1장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모습이거든. 땅은 바벨론인데 환상은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 임할 그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야.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몇몇 무리들이 거기에 지금 아직도 포로 안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지금 에스겔이 포로 잡혀간 거는 2차야, 2차. 근데 그 뒤에 3차에 많은 무리들이 끌려가요. 그때 대부분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받았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고 많은 무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미리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재앙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6장에서 10장은 어느 정도 예루살렘이 지금 타락했는지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신들을 갖다 놓고 장로들 또 뭐 제사장 이런 무리들이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악을 행하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의 첫째 아들을 불에 태워다 죽이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게 깊이 빠져 있었냐. 그 보통 신앙 가지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울 수 있겠어? 그만큼 얘들이 미쳐 있는 우상에. 우상을 섬기는데 어디서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 그리고 11장에서 24장까지도 재차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거짓 선지자. 이게 꼭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죄를 지을 때는 이 우매한 자들을 끌고 가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복을 빌어주고 평강을 빌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거기 보면 딸의 병을 심상이 고쳐주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직전에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평강을 외치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때는 이 우상을 직접 갖다 놓고 섬겼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거짓 목회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잖아 지금 교인들을 다 세상에 복을 빌게 하고 아니 세상에 복을 비는 게 다 우상 섬기는 거지 아니 그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갖다 놓고 섬긴 게 뭐냐면 복을 세상 복을 구한 거란 말이야 세상 복을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이게 지금 오늘 교회에 일어나는 모습과 너무나 같아요. 물론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보면 거짓 목회자들이 평강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을 구하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막 그냥 적어도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뭐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야. 바로 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뒤에 내가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 떠나버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소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알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그래도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안 계신데. 그 성전에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게 지금 오늘 교회 모습이란 말이야. 내가 교회만 나가서 꾸준히 예배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신앙생활이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왜 4000년 전에 구약의 이야기를 왜 배워야 돼? 오늘 잘 한번 되지 않겠어? 그 흘러간 역사를 왜 배워야 되겠어? 그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거야. 에스겔을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헛믿었다고 생각해봐.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 너. 교회 온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예배 드린다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소리요. 착각하면 안 돼. 그냥 예배 시간에 뭐 앉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지금.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이렇게 엉망으로 말도 안 되게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거면 그냥 나가 놀아.
어차피 뭐 지옥 갈 거면 그냥 세상에서 노세 젊은 노세 하고 가라 이 소리야. 뭐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어. 어? 힘들게. 나는 이게 제일 아픈 게 이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특별히 선지서는 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워닝이요 심판이란 말이지. 다 제사 지내고 뭐 다 금식하고 뭐 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 진노가 그냥 거기에 달해가지고 역겨워하시잖아. 예배를 역겨워하셔. 제발 좀 내 이 성전 마당을 안 밟으면 좋겠다. 제발 좀 이 제사 안 드리면 좋겠고 누가 좀 이 성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사를 자꾸 드리면 하나님을 더욱더 노엽게 한다 이 소리야. 적어도 내 눈에 비치는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드린 모습이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지금.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예배를 받는 거야 지가. 설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듣고 말이지. 예배도 다 내 마음에 맞아야 돼. 찬송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뭐 예배 의식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딴 교회 가버려. 이게 무슨 예배야. 지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받는 거야 내가. 목사가 내한테 똑바로 예배를 드려야 돼. 설교를 내 기뻐하는 대로. 정말 이게 충격적인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게 다 뭐 쭈그러들 수밖에 없지. 오늘 이 뉴질랜드 교회 보면 기가 찬 거. 그래도 아직 한국 교회는 그래도 조금 소망은 있어. 그런데 이 유럽 교회들 한번 가봐 지금. 정말 충격적이야. 이놈들 진짜 충격이야.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야 얘들은. 와서 그냥 스트레스 풀고 뭐 찬양하고 뛰고 막 그냥 뭐 스트레스 다 풀면 앉아가 잡담하다 가버리고 뭐. 얘들은 크리스마스 휴가 때 교회 다 문 닫아요. 다 문 닫아. 한 달 두 달 다 문 닫아. 교회 안 해. 학교 방학하면 주일 학교 다 쉬어. 놀러 가라고. 이게 참 교회 이름 붙였다고 다 교회 다니고 예배라는 형식으로 뭘 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더라 이 소리야. 이 지금 뭐 예루살렘에 열심히 와서 예배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성전을 떠나버리시잖아.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지.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난 뒤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3차 침공 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려. 다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모든 기물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버려요.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야. 빨리 돌아와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서 강조하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에스겔을 이제 파수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뭐냐? 파수꾼은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그 어디가 파수꾼이던데 여호와 증인인가 뭐 거기가 파수꾼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파수꾼이 돼야 돼.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은 뭐냐면 망대에서 올라가서 있다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줘야 돼. 다 깨게 빨리 깨어서 빨리 경계하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이 경고를 알려주는 사람이 파수꾼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파수꾼이란 말이야.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계속 알려주는 거야. 특별히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못 치게 계속 나팔을 불어야 돼. 계속 바른 진리를 외쳐야 된단 말이지. 정말 이 거짓 가르침이 많아. 나는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유튜브에 이제는 뭐 내가 원해서 다 듣잖아. 이제 뭐 내 마음에 드는 강의들을 유명하다는 사람들 거를 많이 듣잖아. 내가 어쩌다가 이게 한두 개 이렇게 보면 정말 독초를 먹여요.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야. 완전히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요 며칠 전에 우연히 한국에서 유명한 어느 신학교 총장이야, 이 여자분이. 그리고 구약학 박사고 그 집안이 사실 쟁쟁해요.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지금도 그 남편도 뭐 청년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 책임자예요. 이 여자분은 아주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뭐 기독교 방송인데 와서 성경 강의하고. 제목이 하나 딱 떴어, 유튜버에. 아, 난 제목을 딱 보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제목을 감히 설 수가 있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돈이다. 이게 제목이야. 하나님의 관심사는 돈이다. 그 치면 나와, 너희들. 하나님의 관심사는 돈이다. 잠깐 보는데 정말 역겨워서 내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 이거 들으려고, 이거 배우려고, 이거 기독교인의 뭐 재물관 해가지고 뭐 이 강의 들으려고 몰려오는데 사람들. 그 뭐 대충 요지를 이야기하면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물질 축복을 받아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된다. 마음껏 누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이게 독초를 먹이잖아도 왜 궁상맞게 사냐고 말이지. 맨날 삼각 김밥이나 사 먹고 말이지. 35,000짜리 스테이크 먹어야지 매일. 자기는 맨날 35,000짜리 스테이크 먹는다고 막 자랑하면서.
아니 3만 5천원짜리 뭐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먹어. 뭐 누가 먹지 말래? 근데 조건이 있다 이 소리야.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려면 남을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지. 나는 그래. 나는 항상 이 정의를 어떻게 내냐면 마음껏 누려도 좋아. 마음껏 누려도 좋다 이 소리야.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도 좋아. 그러나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내 이웃에게 더 많이 베풀면 그렇게 누려. 그런 할 말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가도. 야, 너 왜 3만 5천짜리 먹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 하나님 제가 불쌍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5만 원어치 내가 그들을 먹였습니다. 뭐 그래도 나는 좀 찝찝하긴 해. 그건 너무 비싸잖아.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는 돈만 원도 안 쓰면서 지는 매일 3만 5천짜리 먹고 다닌다며. 그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냐 이 소리야 그게. 아주 독초를 먹여요. 독초를. 누려야 된다고. 내가 지금 하나 예를 든 거지만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고 여기에 아멘하고 추종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이 에스겔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너는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이 바른 소리로 깨우치라는 거지. 깨우치라는 거야. 거짓말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날치지 못하도록 생명 걸고 외치라는 거거든. 그리고 또 이 선지자들은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걸 에스겔서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참 어미심장한 말씀이 나와.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서두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진멸하고자 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다가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거 아니야. 내 가족의 죄악, 물론 나의 죄악, 또 내 민족의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자가 없어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돼야 되가 하고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22장 25절에서 29절 사이에는 일일이 이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은 선지자들의 죄. 이 거짓된 선지자들. 26절은 제사장들, 27절은 정치 지도자들, 28절은 영적 지도자들이 정치가들과 결탁해서 악을 행하는, 그리고 29절은 온 백성이 포악하고 강포를 인삼고 악을 행하는, 이걸 날낱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에스겔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을 때에 그 포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전가를 받게 된단 말이지. 완전히 함락되어 버렸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도 계속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다 심판받았으나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돌아오라는 거야. 회복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약속하셨을 때에 이들이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소리야. 기도해야 돼. 그 앞절 넘어가 봐. 에이 다시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진.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하시지만은 하든지 말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회개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이 에스겔서에는 하도 말로 경고를 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행위 계시로 또 비유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워낙 이런 비유와 이런 게 행위가 많아요. 이 성경에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 자, 첫째는 비유를 들어서 하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하셔.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가 숲속에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 나무로 도대체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불에 던져 뗄감 외에는 무슨 설모가 있겠냐?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불살라 버리듯이 아무짝에 설모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심판해서 모조리 다 그냥 멸하시겠다고 예를 들어 포도나무 예로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또 이 가늠한 여인을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버림받은 고아 어린아이들을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아주 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을 시켜놨어.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을 시켜놨더니 이것이 지 아름다움만 믿고 나가서 가증한 더러운 일과 음행을 행하고 돌아다니더라. 지 잘나서 지 혼자 예쁘게 자란 줄 알고 나가서 행음하고 돌아다닌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이들을 돌봐놨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이걸 가늠이라고 해요. 영적 가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 간음한 자들이라고 해서 멸하시는데 진짜 보잘것없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거 데려다가 하나님이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해서 지금까지 돌봐주셨더니 지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우상 발과 아세라를 섬기고 뭐 오만 잡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신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너무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어. 못 느끼는데 지금 전부 다 이 간음한 여인들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더 가까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 세상하고 더 가까워?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 세상 끝 즐기는 시간이 많아? 하나님을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야? 세상의 것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야? 한번 가만 보란 말이야.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간음하는 여인들이거든. 다 뭐 간음하고 있지 뭐.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오히려 내 간음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 내가 세상 끝 좀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세상 끝 좀 더 많이 얻게 나 좀 도와줘요.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떤 느낌일까. 너 쉽게 내가 비유 하나 들면 네 남친이 있어. 정말 내가 지금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남친이 있는데 이놈이 어디 가서 또 딴 여친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야 우리 둘이 사진 좀 찍어줘. 잘 나오게 좀 찍어줘. 야 괜찮냐? 그렇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어? 귀샤 돼가지고 되겠어? 카메라로 그냥 대갈방통을 그냥 해도 분이 안 풀릴 거 아니야. 내가 이놈을 새끼 돈 없을 때 학비 대주고 옷 없을 때 옷 사주고 오만 거 다 필요할 때 용돈 줘가면서 내 남편 된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직장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면서 뒷바라졌더니 어디 가서 지 여친이라고 데려가지고 집보고 사진 찍어주라고 그러고 또 옷 매무새 좀 잘 다듬어 주라고 그러고 야 네 입은 그 윗두리 벗어가지고 얘 좀 입혀라 그고 뭐 이따오지도 하면 너 그렇게 한번 입장을 봐서 생각해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감정이 이보다 더한 감정이야. 내가 데려다가 애굽의 종된 놈들 데려다가 구원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살만하게 탁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말이지. 지금 오늘 교회 안의 모습이 그거 아니야 지금?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내 가진 물질 시간 다 하나님 기뻐하신데 설려고 발부둥 쳐도 모자라는데 이것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어? 이게 또 믿음인지 알아? 이게 믿음인지 알아? 구하면 주실 것이요. 어? 막 금식하면서 구하면 더 믿음이 더 좋은지 알아? 어?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어? 이게 뭐냐? 다 거짓 어? 사도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독초를 먹여가지고. 이게 에스겔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어? 그런데 이게 잘못인지를 모른다 이 소리야. 잘못인지. 어? 이 기복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어? 악인지를 몰라요. 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어?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시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쫓아가려고 발부둥 치고 말이지. 어? 매일 교회 와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어?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걸 가슴 아파하고 말이지. 어? 아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냥 어? 때를 쓰고 앉아가지고 이걸 예배라고 하고 앉아있어. 어? 이건 정말 충격이야 정말. 어? 나는 한국 교회 집회 가서 이런 걸 막 하고 싶어도 내가 돌 맞을까 봐 그냥. 어? 어? 다 그러고 믿고 있는데 그냥. 어? 내가 하긴 하지. 어? 제발 세상 것도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어?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데 교회가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이게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걸 어떻게든 깨우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로 포도나무, 니네들은 포도나무야. 어? 불에다 사실낼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야. 니는 가늠한 여자야, 가늠한 여자. 어? 또 독수리 두 마리와 포도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어? 이 16장은 유다 백성의 죄악, 또 17장은 유다 왕들의 죄악, 어? 이들이 다 멸망할 것을 비유로 또 이야기하시고 22장에는 또 충격적이야. 뭘로 비유를 하시냐면 용광로로 비유를 하세요. 용광로. 용광로가 뭐야? 다 불사질러. 어? 불사질러 가지고 찌꺼기만 남는 거 아니야? 응? 응. 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려야 될 어? 이런 인간들이라는 거지. 응? 응? 또 두 여인에 대해서 23장에는 어? 하나는 이 두 여인이 다 매춘부야, 매춘부. 몸을 파는. 어?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유다를 비유했어. 이들의 삶이 다 매춘부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매춘부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24장은 끓는 가마솥. 이건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여준 건데 가마솥이야. 장차 예루살렘이 가마솥, 이 불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어? 다 사질러지는 포로로 포위가 돼가지고 불길에 휩싸일 걸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34절에는 악한 목자들로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다 심판받을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끝없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에스겔서에는 회복에 대한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가장 중요한 환상 두 개가 나와. 그 첫째가 뭐냐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야. 37장에 보면 다
뼈다귀만 남아 해골만 남은 이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이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걸 보여주세요. 응? 이 뼈에 살이 붙고 다시 머리가 나고 사람이 돼가지고 군대가 돼버려 군대. 응?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줘. 이거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거를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47장에 나오는 성전의 물이에요. 성전. 이 성전에서 물이 서며 내려와.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내려오다가 이게 물이 갈수록 깊어져. 계속 한 척 두 척 이렇게 해서 물이 깊어져서 이 물이 흘러서 어딜 가냐면 사해로 들어가. 사해. 사해는 죽은 바다야.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성전에 이 물이 흘러서 사해에 들어가면서 사해에 죽었던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영적인 운동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이 에스겔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가재 도구를 급히 챙긴 후에 밤에 몰래 성읍을 빠져나가도록 하셔. 이제 행위 계시라는 거예요. 가재 도구를 막 챙겨가지고 성을 빠져나가는 그런 행동. 그걸 통해서 뭐냐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칼을 공중에 휘두르며 슬피 울면서 자기 넓적다리를 치도록. 그게 이게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잖아. 조금 멘탈에 문제가 있어 보여. 그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계시거든. 뭐냐면 예루살렘이 대적의 칼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거를 그 행위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또 셋째는 땅에 갈라지는 두 길을 그린 후에 각각 이 지도를 그리도록 하는 건 뭐냐. 장차 바벨론 왕이 이 지시된 길을 따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거라는 것을 그렇게 암시적으로 또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마에 물을 부은 후에 양고기에 좋은 부위를 넣고 오래 불을 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 같은 심판으로 유다의 죄를 제거하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또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을 때 절대로 울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이 에스겔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험한 삶을 살았어.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도록. 이건 뭐냐면 눈물이 마를 만큼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장차 연합될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안에는 에스겔서 안에 애가가 또 있어.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만 알지만 에스겔서 안에도 19장에 보면 애가라고 나와. 에스겔의 애가. 이거는 유다 왕가인 다윗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곡이에요. 그 요시아의 아들들 그리고 재앙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지고 말이지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왕가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기록이 돼 있고, 또 그리고 하나는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와 그 다음에 두로에 대한 애가, 이 두 가지가 애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에나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40장과에서 48장까지는 새로운 땅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새로운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더 이상 죄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사함받고 새로운 예배, 새 성전에서 새 예배, 거짓된 예배가 아닌 새로운 예배를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났냐면, 이 성경이 에스겔서 마지막 절이 뭐냐면 48장 35절이야. 자, 48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가 이렇게 끝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면의 도합, 이 사면의 도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고 하셨어. 이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소망적인 말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구원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끝을 맺는 것이 에스겔서야. 여호와 삼마.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예배 드린다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 소리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멸망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라니까. 전심으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 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게 음행이라고 그러잖아. 음행.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지금 큰일 났어. 교회들이 큰일 났어.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게 아니더라니까. 차라리 그냥 우상만 섬겼으면, 아이 뭐
벌 받을 짓 했구만 하지만, 어? 하나님 앞에 어? 제사 드린다고 드리다가 이 짓거리, 어?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어?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심판받는 거예요. 비참하게. 응? 제대로 섬기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의 대상 하나님.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 뜻만 거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돼. 무슨 내 잡스러운 세상 일들을 해결하려고 말이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행동이란 말이. 말씀 잘 새겨서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에스겔을 통해서